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의 알고리즘 시간이고요. 자, 알고리즘 1장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는요, 알고리즘의 정의, 순서도의 개념. 자,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 자, 네 번째, 디버깅.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리즘의 정의입니다. 자, 알고리즘은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야 할 모호함이 없는 간단한 명령어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적 단계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 그래서 학점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다 할때 일단 학점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Read, 읽어. 그러면 이거를 C언어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로 read문을 작성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냥 영문장과 비슷하게 read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리는 지금 순서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순서도에서 read하는 그런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read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해야 되는 것을 그냥 영문과 비슷한 걸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의 그림을 통해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계산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출력해야죠. 출력할 때 우리가 printf나 뭐 이런 system.out.println 이런 식으로 고급 언어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나 영문으로 서술을 하셔도 되고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순서도의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가 튜링 기계에 의해 수행 가능한 프로시저는 거의 여러분들 이거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언어예요. 자, 알고리즘 유형은 수열, 수학, 배열, 자료구조, 응용. 그래서 우리가 수열 어떤 뭐1 다음에 3 다음에 5 다음에 7 다음에 9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거는 소수잖아. 그러니까 그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름 그 알고리즘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자, 수학 예를 들어서 프라임 넘버 소수를 구해라. 이거 수학에 관한 것이고 배열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에서 내가 요렇게만 출력하고 싶다. 또는 요렇게만 출력하고 싶다. 또는 요렇게 출력하고 싶다. 이런 것은 i와 j의 인덱스의 규칙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하면 됩니다. 자, 자료구조 가장 뭐 흔한 것은 스택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구조가 있는데 자, 일단 요런 유형의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알고리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 외부에서 0개 이상의 입력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도 입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 이상의 출력. 반드시 출력은 하나 이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 이상의 출력을 생성하고요. 각 단계가 단순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가장 큰그 특징이죠.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정된 수의 작업 표현은 반드시 끝나야 돼요. 계속 뭐 끝나지 않고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안 되죠. 모든 명령이 수행 가능해, 수행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면 되지 않죠. 자, 효율적이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for문으로 한 번만 이렇게 돌리면 될걸이 10번을 그대로 이렇게 써요. 10번을 명령을 똑같은 명령을 그럼 안 되죠. 효율적이지 않죠. 효율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 알고리즘과 순서도.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한글이나 영문처럼 글로 쓰셔도 돼요. 알고리즘이니까 이렇게 한다 라고 순서를 나열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그림, 순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죠. 순서도를 이용하면 알고리즘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순서도의 개념. 자, 순서도란 미리 정해진 기호를 이용해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림, 도, 그림 도자잖아요. 그림. 자, 논리적인 절차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순서도를 이용하면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이전 단계인 논리적 절차를 위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로우차트를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로우차트 그림을 좀 보면 이렇게 다 많이 알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 처리, 뭐 A에다가 B를 집어넣는다 할때 이런 처리, 연산이나 이 데이터 이동이나 편집,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거죠. 자, 그다음 입출력, 예, 입출력 이것도 리드문이죠, 리드문, 예, 쓰시고요. 자, 그다음에 서류를 매체로 하는 입출력. 그런데 이제 우리 요거를 쓰는 순서도도 있는데 우리는 요걸 더 많이 씁니다. 예, 요거 입출력. 자, 그다음에 연결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끊어졌어. 그러면 이 옆에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놓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흐름선 당연히 써야 되죠. 리드 다음 리드 다음에 이거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준비 부분 이거는 이제 변수 선언할 때 예, 준비 부분 예, 요것도 많이 쓰고요. 비교 판단 진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비교 판단 if문 여기다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단말 이건 stop이나 start나 stop 예 요거 쓰고요. 자, 그다음에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화면 표시, 온라인 장치, 수동, 통신, 페이지 연결 요거는 잘 쓰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별표 표시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도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사항이요. 자, 순서도는 이건 순서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윗부분에서 아래로 자, 스텝 바이 스텝 차례대로 그려 나가집니다. 제어 흐름이 달라지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룹 같은 거요. 자, 스타트 기호에서부터 엔드 기호. 요거를 스탑이라고 쓰는 그런 그 순서도도 있습니다. 엔드 대신에 스탑이 들어갈 수 있고요. 순서도는 크게 직선, 분기, 반복 구조로 나뉩니다. 자, 직선, 분기, 반복 구조로 나뉩니다. 자,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흐름선. 예, 이것을 이용하고요. 값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수를 이용합니다. 이게 기본 사항이 되겠고요. 자, 순서도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먼저 직선 구조입니다. 자, 스타트에서 엔드 또는 여기를 스탑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탑이라고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읽어요. 여기에 보면 읽는 구조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구조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XY 값을 읽었고, 리드문. 자, 함이라는 변수 안에다 두 개의 값을 더해서 assign, 치환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두 개의 더하기 값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는 끝이 나게 되겠고요. 첫 번째 직선 구조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두 번째 분기 구조입니다. 바로 직선 구조 안에서는 앞에서는 없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 A가 B보다 크다면, 자, 이런 문장이 나올 때
바로 여기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A 크다 B. 그러면 이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참일 때는 일로 내려가고 거짓일 때는 요것을 스킵하고 요렇게 해서 요로 가라. 자, 이런 문장이 필요하죠. 바로 옆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자, I 값이 O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여기를 수행하라. 아니라면, 여기는 아예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기 구조는, 자, 조건을 나타내는 건 대표적인 게 if 문이고요. if else, if else, if else. 자, 스위치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분기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순서도의 그림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복 구조입니다. 자, 반복 구조는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건문과 반복 구조의 차이점은 두개다 조건이 들어가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조건문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고요. 반복 구조는 계속 수행합니다. 언제까지?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것은 계속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처리값이 들어와서, 여긴 이렇게 표현했네요. 처리값이 들어와서 그 처리값에 대해서 조건을 따져요. 조건을 따져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다시 수행하고 또 조건을 따져요. 그러면 만족하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하다가 하다가 계속 돌다가 언젠가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죠. 그때는 아예 스킵하라. 이 내용을 스킵하고 계속 밑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옮긴 것이 요건데요. 합이라는 변수에 0을 두고 합에다가 1을 증가시킵니다. 1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n은 하나씩 증가하라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n이 5보다 작다면 n을 1씩 증가했는데 n이 0이라면 1, 1이라면 2 이런 식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다가 n이 5가 아니면 계속 합에다 1 증가하고 계속 합에다 1 증가하고 어느 순간에 n이 5랑 같거나 5보다 커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기는 5보다 커지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합에다가 증가치를 증가하지 말고 이 룹을 빠져나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 구조와 분기 구조와 반복 구조가 순서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래밍이란 논리의 전개입니다. 논리를 쭉 전개하라는 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들을 질서 있게 나열한 문장이에요. 규칙에 맞게 나열한 거죠. 처음부터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프로그래밍을 작성함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개념인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절차적 (procedural programming)에서는요, 프로그램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기억 공간의 이름 바로 변수입니다. VARI 요게 붙으면 요게 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에서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메모리에 할당된 후로는 메모리 주소 몇 번째에서 몇 번째까지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 언어에서 int a는 뭐10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메모리를 우리가 1차원 배열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처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게 이름이 A예요.
A라고 하고 인트형이기 때문에 인트형이 최근의 머신들은 4바이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바이트 기억 공간을 가지고 요 10을 그 바이너리로 만들어서 이진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10. 이진수는 1010이겠죠. 1010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그 변수를 초기화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순서도에서 변수 사용의 예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예 초기 값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onstant 하는 상수예요. 자, 변하는 값을 지니고 있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라면 변수가 상수는 항상 우리가 con이라는 역은 항상 상자 동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수 의미로써 숫자, 문자 등을 우리는 상수. 1이라는 그 숫자가 아프리카를 가도 1이고요. 물론 발음은 다르죠. 뜻이 그렇다는 거죠. 자, 동남아를 가도 1이고요. 북극을 가도 1이에요. 이런 수를 뭐라고 한다? 상수.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수.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컴퓨터 네이브로 읽어드려야 표현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크게 뭐죠? 문자, 숫자, 이렇게 나뉘게 되죠. 크게는 그렇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자료용이 있죠. 즉,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료들이 타입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수는 똑같은 그 숫자라도 정수로 인식하는 숫자랑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 실수로 인식하는 숫자의 저장 방법이 달라요. 이거는 fixed point 방법, 이거는 floating point 방법. 메모리, 물론 바이트가 얘는 그 1바이트, 2바이트 갖고 되지도 않고 굉장히 크게 바이트를 잡아 표현할 수 가능한 건데 이 들어가 있는 숫자 1과 0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숫자들의 의미하는 게그 저장하는 방법에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치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변수에 배정하는 것을 치환, assignment, assign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거를 쓰고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A equal B, 수학에서는 이게 뭐예요? A랑 B랑 같다죠. 예,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치환, assign한다. 그래서 오른쪽이다 그래서 right value, r value, 왼쪽이다 그래서 l value, left value, l value 이렇게 하겠고요. 항상 right value는 변수가 올수 있고요. 값이 올수 있고요. 수식이 올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아니 왼쪽은 반드시 기억 공간, 변수여야 합니다. 자, 그런 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예약어, 식별자. 자,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들이 섞여 있어요. 자,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식별자고요. 그 다음 예약어는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우리가 C언어에서 정수를 선언할 때 물론 많습니다만 인트를 써야 되는 것. 숄트를 써야 되는 것.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예약어를 익히는 것이 바로 그 언어의 문법을 익히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편집기 안에서도 메모장에서만 열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통합 개발 환경이나 이런 데서 열었다면 색깔도 다르잖아요. 키워드는 약간 파란색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죠. 회색이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약어와 식별자를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주성문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 코드 내에 기록할 문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언어를 이렇게 막 코딩해요. 보이드 메인하고 막 실행 그 코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메인 함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프로그램 코드와는 전혀 무관하게 여기 그 프로그램 코드 내 글자를 적고 싶어. 그럴 때는 C언어에서는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그 주석문이고요. 요렇게 두 줄. 요거는 이제 한줄 주석. 한줄 주석 할 때는 요렇게 슬래시 두 개를 쓰셔야 되고, 두 줄, 그러니까 여러 줄 주석. 여러 줄 주석이면 요렇게 그 꺽쇠하고 별표 사이에 요렇게 여러 줄 주석을 넣을 수 있죠. 자, 주로 프로그램을 해설하는 내용이 첨가될 때, 자기가 이렇게 코딩을 해놓고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 여기는 뭐 하는 거, 여기는 뭐 하는 건, 이렇게 그 설명글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산술연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뭐 앞에서도 언어 얘기할 때 했겠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더하기, 자, 빼기, 나누기, 아니,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요게 뭐예요? 예,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고요. 자, 요거는 거듭제곱. 예, A에 A를 B번. 자, 2 거듭제곱 3 하면 2를 3번 곱하라.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연산. 관계연산인데, 자, 순서도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A고요. 이쪽이 B. 여기에 써 있네요. 자, 그러면 A는 B보다 뭐하다? 작다. 또는 미만이다. 비미만이다. 이거는 B보다 크다. 또는 초과한다. 이거는 같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선 요걸 두개 쓰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순서도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순서도에서. 여기서 조건은 순서도에서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런 그 표현도 들어가겠지만 순서도 안에서 이렇게 놓는다면 A랑 B랑 같냐?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설을 할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또는 같지 않다는 요거를 쓰거나 또는 요거를 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작거나 같다 또는 요렇게 써도 되지만 요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 크거나 같다 요렇게 써도 되지만 요렇게 써도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버깅입니다. 자, 여기 제가 잘 표현을 해놨죠. D는 우리가 디카페인 그러잖아요. 디카페인 그 뭐예요? 카페인이 D. 카페인을 없앤, 뺀, 커피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D라는 것은 없애다, 떼어내다라는 영어 어근이고요. 버그. 여러분들 이거 버그. 작은 벌레를 버그. 쌀벌레 같이 작은 벌레를 버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ing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건 동사예요. 그래서 디버그는 벌레를 없애다. 그럼 선생님, 그 프로그램 안에 벌레가 어디 있어요? 자,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작은 벌레, 즉 오류를 어떤 에러 코드를 버그라고 의역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버그, 작은 벌레를 없애는 과정, 즉 수정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올바로 돌아가게끔 수정하는 작업을 디버깅, 오류 제어, 에러 제어를 디버깅이라고 부릅니다. 작성한 순서도가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성한 순서도가 맞는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씩 확인해 봐요. 그게 디버깅 과정이고요. 직접 하나하나 값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순서도를 실제 컴퓨터가 실행하듯이 확인하는 단계를 디버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 알고리즘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1번.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조차야 할
모호함이 없는, 맞죠? 간단한 명령어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적 단계. 맞는 얘기고요. 자, 튜링 기계에 의해서 수행 가능한 프로시저. 맞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 유형, 수열, 수학, 배열, 자료구조 응용,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미리 정해진 기호를 이용해서 그려지는 그림이고요. 논리적인 절차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슬라이드 4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4번을 갔더니, 자, 여기에 보면, 자, 요거랑 요거까지는, 여기 알고리즘의 정의까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내려가 보니까 요건 있고, 자, 여기에 보면, 미리 정해진 기호를 이용하여 그려지는 그림, 논리적인 절차를 표현하는 방법. 따라서, 답이 나왔네요. 자, 뭐라고요? 여기까지는 1번, 2번, 3번은, 자, 알고리즘을 표현한 게 맞는데, 4번, 미리 정해진 순서, 기호를 이용해서 그려지는 그림, 이건 뭐죠? 순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을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순서도의 기호가 잘못 설명된 것은, 자, 삼각형, 자, 시작, 종료, 삼각형. 자, 삼각형. 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그림으로 옆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림을 넣을 수가 없어서. 직사각형 처리, 동그라미 연결, 마름모 비교 판단. 자, 시작 종료는 삼각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타원 같이 생긴 거죠. 자, 스타트, 엔드 또는 스탑. 요거고요. 따라서 잘못 설명한 것은 그 1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 코드 내에 기록할 문자들을 뭐뭐이라고 한다.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자,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계없이 그랬어요. 프로그램 코드 내에 기록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comment, 주석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C자와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여러 줄 주석. 그 다음에 요렇게 한줄 주석. 자, 그래서 문제 3번의 답은 2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정의와 순서도의 개념과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 디버깅,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